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풀체인지 신형 스포티지입니다. 노블레스 그래비티 트림이며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, 내장 색상은 브라운입니다. 개인적으로 신형 스포티지의 외장 색상 중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 여기 이 부분은 막혀있네요.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과 그래비티 트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래비티 트림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해서 120만원을 추가하는 것보다 스타일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스타일 패키지 옵션에는 235, 55, R19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,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,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, LED 포그 램프, 고급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,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되는데 루프렉이 없는 건 아쉽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. 영상 속 촬영은 2.0 디젤 엔진의 노블레스 그래비티 2륜입니다. 옵션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12.3인치 내비게이션, 하이테크 디지털 키 미적용,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차량 기본 가격은 3,238만원, 옵션 가격 380만원, 색상 가격과 탁성률을 합하고 세금 감면 약 66만원을 제하면 차량 판매 가격은 3,580만원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등록비 및 부대 비용 246만원을 합하면 차량 총 구입 비용은 3,826만원이 됩니다. 1.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면 195만원을 빼시면 됩니다.